자, 그러면 중세 이제 게르만족의 이동을 이제 하기 전에 그 게르만 이제 중세를 한번 치기 구분을 좀할 필요가 있어요. 되게 이제 중세 성립기가 이제 4세기에서 9세기 때를 이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4세기에서 9세기 때는 게르만족이 이동을 했고 프랑크 왕국이 발전됐고요. 그다음에 가도기가 이제 9세기에서 이제 11세기 정도 2단계 넘어가는데 이때 이제 봉건제가 성립됐고 우리가 말하는 고전장원제 있죠? 예, 성립됐던 시기고요. 이제부터 이제 그 교황권이 성장했던 시기가 이제 가도기 시기고 전성기 때는 11세기부터 해서 13세기 때는 이제 전성기라고 하죠. 그래서 산업과 도시가 발달됐고 상업이나 도시가 발달됐고 그다음 십자군 전쟁 그리고 스쿨라철학 같은 것들이 발달했던 것이 전성기 때 상기에 해당하고 세태기는 이제 14세기 15세기 때를이죠. 이제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권이 쇠퇴하고 왕권이 강화가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상업과 화폐 경제 발달과 장원제가 해체되기 시작하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성립기 4세기 9세기, 가도기 9세기 11세기, 그다음에 전성기 11 13세기, 세태기 14 15세기 이렇게 이제 4시기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에 들어가서 그 중세 시작을 열었던 게르만족의 이동을 이제 볼게요. 자, 원시 게르만의 사회를 보면요. 이들의 원주지는 이제 발트의 열강과 북유럽 지역이죠. 그래서, 이들은 이제 그 게르만족들이 대이동은 이제 4세기 때 있었지만 이미 그 전부터 점진적인 남하를 해왔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제 평화적 이주를 하다가 나중에 이제 무력 침공 방식으로 바뀌게 됐지만 하여튼 조금씩 남하에 왔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로마의 국경 나이강 이동과 다뉴브 북쪽 지역에 이제 조금씩 정착을 하면서 남아가 됐고요. 이 게르만 민족들은 오늘날 어디를 해당하죠? 독일, 뭐 영국, 그다음에 그 오늘날 노르만족이라고 하는 덴마크, 그다음에 저 스웨덴, 핀란드,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경계에서 이제 아이슬란드도 노르만족이 세운 나는데 넓게 보면 얘들도 게르만족의 일파니까 자 요게 이제 해당을 하죠. 자 그럼 경제 구조에 보면 초창기 때 게르만족들은 수렵이나 농경, 목축에 종사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점차 농경의 비중이 증가됐는데 우리가 보통 농경하면 한 곳에 정착해서 농업을 하는 것만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어. 게르만족 때 농경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고 이들은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농업을 짓냐면 대개 보면 한 곳에 이제 농사 짓다가 지적이 고갈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농업 기술이 발달되면 시베법을 통해서 뭐죠? 그걸 메꿀 수가 있죠. 그래서 지적을 고갈을. 근데 그런 기술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농사를 짓고 한 1년 지나 지역이 고갈되면 조금씩 또 남쪽으로 내려요. 그 다음에 또 하다가 남쪽으로 내려요. 결국에는 이게 점점 순차적으로 내려오다가 어디에 부닥치게 되는 거야? 로마의 국경선에 부닥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로마, 뭐냐, 의도하지 않지만 또 충돌하고 그 과정에서 평화적인 방법이든, 그 다음에 뭐 전쟁 과정이든 해가지고 로마로 들어오게 되고 로마의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걷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초창기 때 평화사회 유지했지만 로마와 이제 뭐냐 교조하고 농경사회가 발전되면서 점점 토지의 사회화나 진행되고 첫째 농경사회 농업사회 발전되고 사회문화 불평등 사회가 등장하게 돼요. 그리고 로마사회 접촉을 통해서 게르만 공동체 평등한 사회가 점점 해체돼 나간다. 그 다음에 경제적으로 이들은 이제 뭐냐면 그 생산이 낮기 때문에 약탈 경제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구려 아시죠? 네, 고구려도 초창기 때는 이제 그 지역이 그 지방 지역이 좀 비좋았잖아요. 그래서 약탈 경제하는 것처럼 어쨌든 약탈은 이제 여자들 약탈은 하지 않겠죠? 당연히 성인 남자들이 담당을 하고 이때 약탈 조직으로서 이제 뭘 만들었냐면 무장 종사단을 만들었어. 이건 이제 뭐 코미타투스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종사제도의 뭐냐면 기원이 됐던 제도죠. 예, 종사제도에 대한 기원이 됐던 제도가 이 코미타투스가 이때 이제 만들어졌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사회를 보면요. 종전에 초기 때 시족 중심 원시 공동체였다가 토지 공유를 매기로 시족의 역할이 줄어들면서 공유제가 유지되면서 대가족 단위로 대분배와 경쟁을 했다. 토지 사회화 개념이 등장했다는 거죠. 그래서 계층 구조는 요건 이제 그 게르만 후기 때 얘기예요. 로마 이제 하고 다투 때 그때 이제 계층 구조 보면 지배층은 왕이나 귀족이고요. 그다음 피지배층들은 그 자유민하고 노예죠. 그래서 있는데 이 노예가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냐면 로마 사회 노예하고 좀 달라요. 이때 노예는
그래서 이들은 독립된 가족 생활을 영위하면서 주인에게 좀 딸려 있는 거야. 우리 식으로 따지면 노비 개념? 그래서 가정 생활도 유지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독자적인 재산도 좀 소유할 수 있고, 그런 개념의 그 뭐냐면 노예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들을 지배하는 법은 간수법이죠. 그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온 게 간수법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원시 게르만법에 의해서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그렇지만 이제 게르만 법도는 나중에 살립법으로 정리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문제는 마을 그 해인 뭐 민회에서 이제 하는데, 민회에서 부족장도 선출하고, 그 하여튼 이런 것도 중요한 결정들을 했고요. 그 아까 전에 종사제도, 코미나투스 얘기했죠? 그래서 그 수장이 자유민의 종사는 부양하는 대신에 종사는 수장에게 충성을 바치는 군사적 중증제가 종사제도인데, 이게 이제 약탈에서 출발했어요. 그래서 약탈할 때 약탈의 우두머리가 뭐가 되는 거야? 수장이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딸려있는 사람이 종사라고 해. 그리고 수장이 이제 약탈을 선도해갖고 나눠주면 대신에 그 종사는 수장한테 절대적 충성을 맹세하는 그런 제도인데, 이게 나중에 중세시대 때 뭐의 기원이 된다? 주종제도의 기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게르만족 연구사도 아까 좀 얘기했죠? 두 개가 있죠? 로마시대 게르만족 연구사도는 두 개가 있는데, 갈리아 전기와 게르마냐. 근데 이제 여기에 갈리아는 게르만하고 다른 거예요. 갈리아는 뭐죠? 켈튼족이죠. 켈튼족을 이제 갈리아라고 이제 하고, 물론 갈리아 안에서도 여러 부족도 있긴 있어요. 오늘날 갈리아족들은 어디에서 왔었죠, 지금? 지금 잉글랜드, 북쪽이, 잉글랜드는 지금 앵글색슨족이고, 앵글색슨족이 건너면서 북쪽으로 쫓겨난 민족이 뭐야? 켈튼족이죠. 그래서 오늘날 아이슬란드, 아니 아이슬란드 저기 그 스코틀랜드, 그 다음에 저쪽 웨일스, 그 다음에 건너서 아일랜드, 다 켈튼족 영역이야. 그 다음에 프랑스도 그 뭐냐면, 켈튼족이 좀 있어. 얘네들은 좀 복잡한데, 이 켈튼족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찍부터 노마화 돼가지고, 켈튼족이 거의 노마라고 보시면 돼요. 하여튼, 이거 있고. 그래서 하여튼, 켈튼족이 있었다. 그래서, 갈리아족하고, 그 다음에 게르만족도 다른 민족이라는 걸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아까 이제 갈리아 전기 얘기했죠? 갈리아 전기는 갈리아를 정복하는 기사들이 내용이 있지만, 그 안에는 이제 갈리아 정복 과정에서 게르만족도 개입이 있기 때문에, 게르만족 관련된 기술도 같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내용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게르마법을 볼게요. 이 게르마법이 이제 09년 기출문제에서 노마법 같이 나왔는데, 제 생각에 안 나올 것 같아. 예. 노마법은 나올 수 있긴 한데, 그 게르마법은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들을 냈어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건데, 자, 게르마법은 이제 보면요. 게르마법은 기본적 간수법이에요. 성문화되지 않고 부족 단위 간수법을 쭉 내려와서 이제 만든 그 진행되는데, 자, 재판 절차를 이제 볼게요. 재판 절차는 피해자가 법정을 고소하면 피고인은 법정의 출두에 소환해요. 출두 아니면 출두하지 않은 범법죄로 선언한다. 그러니까 출두를 의무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부족 전체가 이 뭐냐면 법 집행에 절차 법을 집행하고 절차하는 과정에 뭐 개입했다는 거죠. 그러면 노마법하고 볼때 이건 좀 선진적이죠. 노마법은 일단은 개인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피고가 원고를 뭐냐면 데리고 와가지고 재판에 앉아야지 진행이 되지만, 여기서 법정에서는 만약에 이제 출두하지 않으면 범법죄 선언한다는 거는 이 국가 부족 단위에서 개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좀 차이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부족민의 모임, 그 게르마 부족회의에서는 인민법정에서의 족장이 최종적으로 판단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제2의 이제 유무 판단을 보면, 초자연적 존재에 대한 선서식. 그러니까 이제 먼저 죄를 할 때, 내가 죄가 없다는 걸 어디에 선서하는 거야? 신에 선서하죠. 근데 초기 때는 부족에 선서를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누구한테? 하나님 집에 선서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중세에도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중세는 이제 초기에 게르만 쪽에 게르만법에 영향을 받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딱 일단 선서하고 시작하죠? 신에 선서하고 시작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시제법인데, 이 시제법은 뭐냐면, 고난을 겪게 해서 그 결과를 보고 유무죄를 이제 판단을. 제일 원시적인 거야. 그래서 보통 노마법은 이제 증거나 자백을 통해서 그 유무죄를 판단하죠. 근대법이 이제 노마법 같은 증거와 자백. 근데 시제법이라는 거는 아까 고난을 겪게 해서 그 결과를 보는데, 대표적인 얘기가 뭐냐면,
일단 잔이네요. 달군 새를 가지고 피구가 빨갛게 달아온 새를 잡아들어. 그래서 그 정해진 거리만 갖고 옮기도록 해요. 그럼 당연히 상처가 생기겠죠, 화상이. 그러면 이걸 붕대로 감고 3일 동안 기다리고 있다가 3일 동안 이외에 깨끗이 나오면 뭐가 되는 거야? 이건 죄가 없는 거야, 무죄고 깨끗이 낫지 않으면 유죄로 판결되는 거죠. 좀 원시적이죠? 자, 그다음 되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 피구를 그 당시에 그 물에 빠뜨려. 수습 기어 나오면 뭐냐면 그 무죄가 되는 거고 기원하지 못하고 이제 뭐냐면 도움받아 기원 건져 나오면 유죄가 되는 거죠. 자, 이런 법이 시제법이다. 상당히 원시적인 법인데 이상하게 이게 게르만 초중기 때까지 계속 유지돼. 그래서 그 게르만이 중세 살아가면서 게르만이 점령하면서 이 부족국들이 로마법도 밀어내고 한동안 뭐냐면 강세를 펼치거든요. 이때 시제법이 많이 사용됐다. 예. 그래서 이 시제법이 이제 없애자는 게 나트에서 4차 공의회 때 없애게 된 거예요. 그 교회법에서 이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시제법이 관련된 게 이제 서양 중세사와 내용이 있고요. 처벌 방법은 벌금형이 주로 많았다. 그래서 이 벌금형은 이제 개인의 복수학대를 맞고 전투하는 성실을 맡겼는데 웬만하면 사용 안 시켰어요. 그 당시 뭐 감옥서에 징역형이라는 것도 없었죠. 근대에 들어서 이제 생긴 개념이고 대개 보면 이제 그 징역 사형이나 이렇게 이제 되는데 사형을 많이 시키면 어떻게 돼요? 사형은 당연히 부조군들이 감소를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면 되게 벌금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의 복수학대를 막았다. 그래서 이제 개인의 학대, 복수학대, 전투를 소심하게서 그 당시 벌금을 사용했고 개인이 와서 뭐 사적으로 뭐냐면 처벌하는 것을 금지시켰어. 왜 개인의 사적 처벌을 금지시켰을까요? 괜히 그 뭐냐면 사적 처벌을 인정했다가는 복수의 악순환이 퍼지죠. 그래서 근대법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억울하게 당해도 개인이 가서 사적으로 복수할 수는 없어요. 처벌받죠? 예. 왜냐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냐면 복수를 해가지고 피해부터 복수한다면 그 가족들은 또 뭐예요? 그 가족들 또 복수하고 또그 가족들은 또 사람들 복수를 하고 그럼 뭐예요? 피해 악순환이 들어죠. 그럼 피해 악순환 가지고는 사회 유지할 수 없어. 그래서 개인의 사적 복수는 철저히 금지하죠. 그래서 대신에 벌금형을 때렸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게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인데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 처벌 방법 관련돼서 여기 한번 읽어보세요. 예. 네. 로마법에서는 범죄의 책임이 범죄자 개인에게만 있었으며, 범죄자를 처벌할 책임은 공권에 있었다. 게르만 사회에서는 한 개인에 대한 범행이 가해자와 피해자의 친족 모두에게 관계되었다. 어떤 사람이 살해되면 그의 친척은 살인자 및그 친척에게 복수할 권리와 의무를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유해 복수극은 전 부족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었으므로 명예로운 대안으로서 벌금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범죄는 창을 매수하는 적절한 벌금으로 대신 속죄될 수 있었다. 이 벌금 가운데 일부는 왕의 몫으로 돌아갔고, 나머지는 피해자 또는 그의 상속자와 그의 친척에게 돌아갔다. 왕의 몫은 아마 그가 손수 또는 대리인을 통해 재판을 주재해준 대가로서 생겨났을 것이다. 예, 그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계노만법의 의미를 보죠. 이건 상당히 원시법이에요. 그리고 매우 단순해. 그리고 성문화되지 않는 그 법이죠. 그래서 그 법을 연구하면 그 부조의 간습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볼 수가 있는데, 하여튼 원시법이라는 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게르만족에서 법이라는 건 성문화되지 않은 부조의 간습이고요. 이 성문화된 부조의 간습은 뭘 통해서? 부조를 통해서 전달되죠. 세계관으로 이렇게 전달되고, 그리고 각 종족의 고유한 법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 부조가 싸우다가 어떤 부족이 피지배 부족이 되죠. 예,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예속화되면 지배 부족의 법을 따는 게 아니에요. 그 자기 고유한 법 그대로 따라. 그래서 각그 지배 부족들도 그걸 인정을 해요. 그런 것들을. 그래갖고 이거는 노마와 좀 다르죠. 노마에 따르면 물론 노마법 같은 경우는 이제 만민법이 있어서 그 지역 간습법은 인정하지만 그 전반적으로 노마법 체계를 따라야 될거 아니에요. 그거와 좀 다르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예전에 고유한 법 노마 계도마법을 이제 프랑크족들의 법을 정리한 살리법이 그 대표적인 부족 부위 하나죠. 그래서 법이 위로부터 부과된 법이 아니라 구성의 3절째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 거야.
예. 그래서 위로부터 어떤 게 명령 체계에서 낸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근대법에서는 헌법이 있고, 그다음에 법률이 있고, 법령이 있고, 그다음에 계속 조례가 있고, 그래서 상위법을 따라서 하는 거고, 이 상위법은 누가 만든 거야? 법률과 법령은, 이제 헌법은 그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이 만들고, 그걸 이제 뭐냐, 헌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 국민들이 승인하죠. 그죠? 절차가 왜 위에서 내려오는 거죠.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이거는 구성원 전체가 자연스럽게 발생한 법이 그 뭐냐,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거는 누구 법과 대비할 수 있냐? 노마법하고 대비할 수 있죠? 예. 자, 게르만 부족회의가 민주주의 요소가 있다는 반려 해갖고, 그 게르만 쪽이 이제 부족회의에서 민주주의 요소가 있다는데, 뭐 시험 문제는 안 가, 관련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인민법조의 재판이 상당히 민주주의 있다라는 이제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부족 및 법조에 모인 걸 기본적으로 종교 의식을 보기 때문에 그들이 제기된 성서에 대해 토론하고 포기한 건 아니었다. 그 이거에 대한 반론이고, 그다음 신분에 따른 또 법률상 차별이 있었다. 그래서 게르만 민주주의 요소의 반론으로서 이제 뭐냐면 그 노마법 형평성 강조했죠, 형평성. 근데 이건 귀족 간의 어떤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재판은 형량의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형량의 차이를 예쁜 게 이게 이 노마법만 그 게르만뿐만 아니라 다른 근대법도 정근대법도 마찬가지지만 신분이 높으면 높을수록 뭐야? 벌금이 적게 받는 거고 신분이 낮으면 낮을수록 뭐죠? 높아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신분과 싸울 경우에는 신분이 상층 계급이 뭐냐 가해자일 경우에는 좀 낮은 형량을 받는 거고, 그다음 피해자 그 피해 그 가해자가 낮은 신분이건 더 높은 형량을 받는 거죠. 자, 이런 것도 있었다. 이게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족장을 추대하는 데 있어서 선출 방식이 부분적으로 사용되죠. 선출된 족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가해졌다는 증거도 없다. 이 족장의 권한은 막강했다. 물론 선출 과정에서는 나는 부족장의 회의를 거쳐 부족민들의 의견을 거쳐서 했지만 일단 선출하고 나서는 막강한 권력을 실렸다는 거죠. 자, 이 개념화법은 나중에 중세법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중세 초중기 때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또 뭐냐면 노마법의 병영이죠.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노마법을 약간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 노마법을 오히려 수통합을 해갖고 개념화법을 만들어 보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증거보다는 뭘 만들었다? 시제법. 그러니까 법이 후퇴된 거야. 오히려 노마법이 개념화법을 이제 투서해야 되는데 개념화법이 노마법을 수통합하는 병용시키는 그런 것도 있는데 나중에 이제 중세 사회가 발전되면서 그 뭐가 되냐면 이제 점점 노마법이 다시 부각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초창기 때 노마법이 개념화법으로 불구 대체됐지만 이제 중세 후기 때 들어가잖아요. 한 11세기, 12세기 넘어가면 다시 그 노마법이 부활돼 갖고 뭐 교회법이라든지 국가법에 영향을 미쳐. 국가의 법에. 예. 그렇지만 이제 중세 초중기 때는 이 개르만법이 노마법을 오히려 수통합해서 사용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 이 개르만법을 정리하는 대표적인 법이 무슨 법이다 그랬죠? 산립법. 이 정도 명칭 정도만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요 내용들 파악을 해 두시고요. 자, 기출문제 풀어 볼게요. 기출문제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요. 190페이지인가요? 예, 190페이지 1번 문제 펴 보세요. 자, 가와 나에 대한 해당하는 법칙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보면 가에 들어갈 것은 이제 일단 노마법이죠. 그 다음에 나에 들어갈 것은 부족법이야. 예, 그래서 먼저 그 노마법에 대해 설명하고 그 대비되는 부족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노마법은 이성과 정의가 법질서의 필수적인 바탕으로 법이론을 근거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 개별 병령은 보편적 정의와 원칙에 구현된 하나의 신뢰이다. 이성적 사고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이 원칙에 따라 적절한 법령이 법 제정자의 명령에 의해서 법으로 선포됐다. 이것은 이제 법이 위로부터 부과되는 거죠. 위로부터. 예. 그래서 이제 그 노마법의 갈래 중에 이 앞부분은 모를 수가 있지만 일단 단서가 되는 게 자연법과 방민법이 있다. 이거는 이제 노마법이라는 건 금방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나의 성격을 완전히 다른 법은 부족의 5대의 간섭으로서 성문화되지 않는 제 세대로서 세대로 구전되었고 각 부족은 제각기 고유한법이 지니고 있었고요. 그 내용은 매우 원시적이다. 그한 예가 후대에 정리한 산립법정이다. 그래서
그 당시 그 게르만법, 그러니까 게르만 부족법은 조악하고 미약하기 때문에 미개한 것도 있긴 하지만 높이 평가하는 것도 있다. 즉 법이나 노마법처럼 단순히 위로부터 강제된 것이 아니라 공동체 구성하는 삶 전체에서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 것이고 그래야만 것이 안난이에 전제되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도 지금 법도 있지만 법 가지고 사회를 유지할 수는 없죠. 네. 그래서 예의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 관례도 있어요. 관행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관행도 있잖아요. 그것도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사회를 유지시키는 근본적인 힘이 될수 있는 거죠. 예. 그럼 너무 법만 강조하면 어떤 문제점이냐면 법 외에 다른 것들은 허용한다는 거잖아. 그럼 사회적 관습형인 것을 파괴하고 하면 좀 무질서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여튼 그 내용들을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가와 나와에 해당하지 않은 내용들을 찾으시면 1번 가를 보죠. 가에 의하면, 그러니까 노마법이죠. 노마법에 의하면 피해자나 그의 가족들이 가해자를 처벌할 때 그를 법정으로 데려갈 의무가 있다. 이걸 뭐라고 하죠? 형사소송법상 이거를 이제 준사형주의라고 하죠. 준사형 국가 권력이 모두 다 개입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만 이게 재판만 딱 개입하는 거야. 재판을 처벌. 그리고 원고가 피고를 데리고 와서 앉혀야지만 뭐냐면 재판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가해 본질적인 재판의 판결 비롯된 것으로 사법이 대부며 공법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맞죠? 노마법에서는 사법, 민법이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민법이 후대에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나는 유죄나 무죄를 확정하는 방법, 선서나 시제법이 널리 활용했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면 나는 귀족의 명예관념에 근거해 동일한 죄를, 잠깐만요. 네, 맞다. 예. 귀족이나 그 당시 이제 그 명예관념에 근거해 동일한 죄를 저지르도 귀족에게 평민보다 더 많은 벌금을 부과했다. 틀렸죠? 귀족이 오히려 죄를 지으면 좀더 가볍게 처벌했어요. 왜냐하면 모든 정근대 시대 때 법의 특징은 뭐예요? 신분 차별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상들이 보이죠. 근데 이에 반해 노마법은 뭘 강조한다? 귀족이건 평민 간의 형평성, 형평을 강조하죠. 예. 그다음에 5번은 나가 시행된 사회에서는 사적인 보복으로 범행의 피해가 확대되어 전투의 악화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대안으로 벌금형을 했고 사적인 보복은 금지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답이 4번이죠. 4번. 자, 그다음에 이제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여기 있고. 총괄평가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208페이지 펴보세요. 208페이지 33번 문제. 자, 자료 B에서 강조하는 기억에 관련 방법의 명칭을 써보고, 가에 들어갈 명칭을 말해보시오. 그 니은의 규정에 대비한 노마법의 특징을 기술해보고, 지금까지 규정한 이유를 군사적 측면에서 서술해보시오. 자, 헨리 2세는 배심을 민사소송을 사용한 걸 학상하고, 형사소송의 판결을 낼때 대배심을 도입함으로써 잉글랜드 절차를 개선해 크게 만족하였다. 제인 판부법은 그 형사소 여전히 증거로 사용됐다. 이게 이제 헨리 2세의 이제 뭐냐 사법제도 개혁의 이제 한계점인데 이때 제인 판법부는 관련된 게 뭘까요? 시제법이에요, 시제법. 예, 시제법. 그러나 1215년 무슨 공의회 때? 그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있죠? 나태른 4차 공의회 때 이때 종식됐다. 시제법이. 물론 이 시제법이 종식됐다는 거는 교회법 안에서 이게 뭐냐면 얘기고 아직까지 뭐 계속 안전 없어졌던 건 아니에요. 하여튼. 자, 그래서 이제 가해 명칭은 이제 그 나태른 4차 공의회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니은의 규정에 대비한 노마법 특징. 자,
만약 어떤 사람이 왕이 법에 의해서 집회에 소환되었으나 오지 않고 불가피하게 지체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는 600 드니에로, 이건 뭐냐면 일단 와야 된다는 거죠. 구가 개입한 거야. 부족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면 이에 반한 노마법은 그 특징은 피해자나 그의 가족이 가해자를 처벌하려고 할 때는 그 법적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니까 준사법주의를 쓰시면 돼요. 준사법주의 또는 준사형주의 원칙을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은 이건 벌금을 내는 거예요, 지금. 왜 벌금형을 내릴까요? 유혈복수극이 부족의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며 벌금형이 나타났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풀어봤고, 뒤에 넘어가서 계도만족도 이동을 볼게요. 자, 계도만족도는 이미 그 기원전후부터 해서 노마 그 나인강과 도나우강을 중심으로 해서 노마 대치를 했고요. 조금씩 이제 뭐냐면 이동을 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대이동을 이제 하게 된 것은 BC 4세기, AD 4세기 때죠. 뭐 때문에 이동을 했죠? 훈족의 아틀란의 고투족의 압박을 시작하는 거죠. 이 훈족은 이제 어떤 민족이냐면, 여러 사진이 있긴 하지만, 그 후한 때 흑노가 두개 세력으로 나눠졌죠. 부흑노와, 그 다음에 남흑노. 근데 이제 남흑노는 지금 밑으로 내려갔고, 하나 됐고, 부흑노가 이제 서진을 해가지고, 유럽 사회에 나타난 것이 훈족이다. 라고 이제 통설이죠. 그래서 그때 훈족을 이끌었던 이제 그 부족자 아틀라는 유명한 이제 그 부족장이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그 고투족을 압박을 해요. 그래서 고투족이 또그 동고투족이 이제 서고투족을 압박하고, 그 다른 민족들, 게르만 민족들을 압박을 하면서 대규모 이동이 시작됐다. 그래서 예전에도 뭐 인구 증가나 경작지 부족, 노마 문명의 동경 때문에 이동을 했지만, 이걸 계기로 대규모 이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표에 보면 민족 이동사항이 있죠. 그래서 게르만족도 되게 많아요. 뭐 동구투족 있고, 서구투족, 롬바르족, 반달족, 앵글색슨족, 프랑크족 이렇게 있는데, 일단 그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앵글색슨족을 볼게요. 앵글색슨족은 원래 저 덴마크 쪽에 있었던 민족인데, 저쪽 영국을 건너왔어. 그래갖고 앵글색슨족이 7개 왕국을 세우죠. 잉글랜드 왕국을 세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원래 잉글랜드 살았던 켈튼족들이 그 아일랜드나 웨일스나 그 다음에 저기 스코틀랜드로 이렇게 쫓겨나죠. 자, 그 다음에 그 프랑크족인데, 프랑크족은 원래 뭐 네덜란드, 벨기에 그 이때 살았던 민족들인데, 프랑스로 넘어죠. 제일 짧은 거리 이동이야.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세웠고, 부르구누족도 이제 부르구누 왕조를 세웠고요. 그다음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제 롬바르족인데, 이 롬바르족과 동고투족들은 노마시 쫓고 다녀요. 그래갖고 거기에 이제 왕국을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반달족은 이 사람 민족은 좀 약간 특이하죠? 어디까지 건너갔어? 아프리카까지 건너가서 반달 왕국까지 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하긴 하지만, 그래서 곳곳에 여러 왕국들 세웠다. 근데 이 왕국들이 오래 못 가요. 대부분. 왜 그러냐면, 이들이 이제 이주했을 때는 아주 극소수의 어떤, 민족들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청나라처럼 소수의 그 만주족이 이렇게 들어온 것처럼, 일단 수도 적고 문화적인 수준도 떨어지고, 예. 그리고 이제 종교도 달랐죠. 얘들은 주로 뭘 믿었어요? 아리우스파. 근데 정통 종교는 아타나십스. 노마인들 갈등.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유일하게 좀 그래도 오래 간그 왕국은 프랑크 왕국이죠. 예. 그래서 프랑크 왕국을 중심에 좀 공부를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민족별 이동 상황을 이제 봤는데, 그래서 이제 그 게르만족들의 이제 특징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서양사 총론에서는 좀 게르만족들 좀 뭐냐면 약간 이제 더 분류해 놨어요. 지금 소개해 드리냐면 게르만족도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게르만족도 크게 이제 동부 게르만, 서부 게르만, 북부 게르만 이렇게 나눠 볼수 있는데 동부 게르만 고투족, 반달족, 브로그드족 이런 족들인데 이들은 이제 노마와 타협을 해요. 그래서 지배층에 편입을 하고 노마 지배층에 주로 이 사람들은 이제 아리우스파를 믿거든요. 예, 그래갖고 노마와 융합하지 못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편입됐지만 노마와 잘 융합되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서부 그 뭐냐면 게르만족들은 프랑크족, 뭐 앵글색슨족 이렇게 있는데 이들은 배타적이야, 가격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원시 종교 다신교야. 근데 이제 이것 때문에 뭐냐면 쉽게 뭐죠?
아탈라시프트 개종할 수 있어. 왜냐, 아이오스파는 아탈라시프트 개종이 힘들어. 네, 기독교인 소 이단과 정통 싸우기 때문에. 근데 그 프랑코초기 믿는 원시 종교 다 신교는 뭐야? 쉽게 자기 종교 버리고 그냥 아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고 북부에도 만족들은 우리가 알고는 노르만족들이야. 노르만족. 노르만족 오늘날 덴마크 저쪽 스칸다비반도 있었는데 이들은 아직 4세기 때는 이동하지 않다가 언제 이동하죠? 9세기 때 이동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봉건제도 성립을 언제 보냐? 이 노르만족도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겼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부터 봉건제도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되게 9세기 때 봉건제도가 형성이 됐다. 그 계기가 됐던 것이 노르만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노르만족과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더 언급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프랑크 왕국의 발전과 장기 지속의 원인을 볼게요. 대부분 왕조들은 뭐죠? 쉽게 망했다고 했죠? 오래가지 못하고. 근데 유일하게 프랑크 왕국만이 상당히 오래 갔는데, 그 이유를 이제 보면요. 한, 네 가지 정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중요하죠? 본래 거주지였던 나일강 거점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됐다. 그래서, 게르만의 정통은 잊지 않고, 피종목민 지배를 위한 인력과 물자를 지속적으로 보급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본고가 가깝기 때문에, 거기 일종의 식민지죠? 프랑스 일대는 거기 정복해서 이제 피지배층들의 반란이 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쉽게 인력과 물자를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지할 수 있었다. 단거리 이동이 이제 그게 가능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세의 공격을 면할 수 있는 지역이었다는 거죠. 안전해요, 상대적으로. 이 프랑스 지역은 지리적 볼때 밑에는 이제 누가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이슬람세들이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피레네 산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탈리아 쪽으로 해갖고 뭐가 있어요? 다뉴브강도 있고 거기 알프스 산맥도 있고 보호를 받았기 때문에 뭐야 상호도 공격을 받기에 좀 상대 적었다 안전이 되었다는 거 그런 것도 있었고 그다음 3번이 되게 중요한데 대개 보면 이제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게르만족들의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동부 게르만 같은 경우에는 고투족 뭐 반달족 이런 사람들은 아지우스파를 받아들인다고 했죠? 근데 이 사람은 부족신들 믿었기 때문에 쉽게 개종할 수 있어. 무슨 파로? 아타나시스 파로.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설명하겠지만 클로비우스가 있어요. 클로비우스. 이 클로비우스가 아예 개종을 했죠. 예. 그래갖고 하여튼 아타나시스 파로가 했기 때문에 그다음 노마인도 아타나시스 파로를 믿었고 그래서 문화적 갈등이 최소화되고 노마 게르만 사회가 형성됐다. 그다음 정착지인 갈리아 지역은 예전에 갈리아족들이 살았지만 이미 상당수가 라틴화 됐어요. 농경 문화도 발달됐고 로마 문화 상당히 전파됐기 때문에 국가 발전에 크게 유리했다. 그래서 한네 가지 정도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또 여기에다 좀더 추가하자면 그 친로마 지역이었다는 프랑크 왕국이 그래서 그 뭐냐면 그 당시 이 프랑크 왕국들은 그 지배층들이 상당히 친로마적인 어떤 정책들을 펼쳤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로마 귀족이나 주교들, 남부에 기반한 게르만족들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카톨릭에게 있던 프랑크족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 것도 있어요. 예, 그런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프랑크 왕국이 크게 발전 오랫동안 장기 지속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프랑크 왕국은 두 가지 왕조로 구분이 되죠. 무슨 왕조와 무슨 왕조로 구분되죠? 메로빙 왕조하고 카롱인거 왕조로 구분되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메르빙고 왕조라고 쓰지 않더라고요. 메르베우스 왕조라고 하죠, 교과서에서는. 옆에 좀 적어 놓으세요. 메르베우스. 표기법이 요즘 많이 바뀌어가지고 저도 헷갈려요. 저 배울 때는 메르빙고 메르빙고 했거든요. 세계사 책에. 서양사 개론에도 메르빙고 적혀 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메르빙고를 물어볼 때 메르베우스 왕조였을 것이냐 메르빙고였을 거야 고민 때 한데 제 생각에 둘다 맞게 해줄 것 같아요. 이거 메르빙고는 영어식 발음 같고 요거는 불어식 발음 같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메르빙고 왕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뒤에 이제 등장한 카롤링고 왕조가 있었죠. 두 개의 왕조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빙고 왕조에서 이제 알아두는 클로비스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카우스 마르트하고 그다음에 카롤링고 왕조에서는 피핀하고 카을 대제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먼저 이제 클로비스를 보죠.
쿠바비스는 프랑코 왕국의 만든 사람이고, 메르빙그 왕조를 얻던 사람이죠. 그래서 5세기 말때 이제 그 사람인데, 이 사람은 왕조를 이제 개창을 했고, 아까 말했죠. 다신교를 믿었던 종교를 버리고, 카톨릭을 나타난 슈퍼는 걔네 교회와 협력 관계를 뭐냐면 유지했죠. 그래서 이때부터 카톨릭 교회하고 프랑코 왕국 간의 협력이 이제 이루어져. 다른 민족들은 이제 부족신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아이오스파를 믿었기 때문에 로마 교황하고 되게 적대적이었어. 로마 귀족들하고. 근데 얘네들은 쉽게 자기가 종 같은 종교를 믿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올때 얘들과 제휴하기 편하겠죠.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카우스 마르티나 피피나 칼데제나 공통점은 이제 뭐냐? 로마 교회와 친하다는 거야. 결국에는 왕의 친구도 받고, 그 다음에 황제의 친구도 받았죠. 예.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근데 이 메도빙고 왕조가 점점 쇠퇴돼요. 알게 돼요. 왜냐하면 게르만족들에 보면 분할상속제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이제 왕국을 넘겨주는 게 아니라 여러 왕자들은 또 여기 쪼개서 넘겨줘. 그럼 결국엔 세워지나 못해서 점점 약해지겠죠. 거기에다 이제 후기에 들어가면 그 궁제가 실권을 장악해. 이 궁제는 이제 그 왕국의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실권을 장악해서 왕권 상대로 약화됐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지방세력이 확대되고, 이때 그 카우스 마르테가 등장하죠. 카우스 마르테는 이제 8세기 때, 메도빙고 왕조 말기 때 등장했던 궁제 출신이죠. 이 사람 왕이 된 적이 없어요. 그렇지만 실제 왕 역할을 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누가 쳐들어왔냐면, 그 이슬람 세력들이 쳐들어와. 그때 이제 이슬람 세력이 왜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었냐면, 원래 그 피나야 산맥 남쪽 지역은 무슨 지역이에요? 이베리아 반도 지역이죠? 예. 그 원래 이베리아 반도 지역도 기독교 지역이에요. 서구트 왕국이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이 서구트 왕국을 누가 멸망을 시켰냐면, 옥미아드 왕조, 우마이야 왕조라고 또 하죠? 멸망을 시킨 거야. 아니, 제가 잘못했네. 우미아드 왕조 때 멸망을 했고, 그 당시 우미아드 왕조가 이제 나중에 뭐야? 아바스 왕조한테 멸망할 때그 후손이 또 와가지고 우마이야 왕조를 세우죠. 우미아드 왕조는. 하여튼 그들이 이제 나와가지고 또 뭐냐면 피레 산맥을 건너가지고 저 프랑크 왕국의 서부 지역, 이걸 공격해요. 그래서 남서부 지역을 투도와 푸아티에를 공격을 하죠. 그래서 이때 투도와 푸아티에서 전투가 일어났는데, 이때 이제 우미아드 왕조, 그러니까 우마이야 왕조라고 또 하죠. 이 우미아드 왕조의 군대를 격파할래. 그때 활동한 게 기병대요, 기병대. 그리고 이제 이 기병대단이 크게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기병대를 양성할 필요가 있겠다, 집중적으로. 앞으로 또 쳐들어올 거 아니야.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기병대 양성을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때 기병대 양성할 때 이제 뭐냐면 그 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 시작된 제도가 은대지 제도야. 근데 원래 은대지 제도는 이제 기원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로마설도 있고 게르만설이 있는데 두 가지 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게 은대지라는 것이 그 뭐야 주군이 가신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게 뜻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로마 황제가 게르만들에게 땅을 준 거야. 쳐들어오니까 더 이상 쳐들어오지 마라. 그래서 이게 은대지 제도 출발인데, 이것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돼서 제도화시킨 사람이 카우스 마르테예요. 그래서 그 당시 가신들에게 지사들에게 땅을 수여해. 왜냐하면 기병 같은 게 뭐야? 오랫동안 훈련도 해야 되고 말도 사육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이것이 이제 나중에 봉건제도, 장원제도 한 기원이 되죠. 하여튼 이때부터 이제 뭐냐면 은대제도가 로마 원래 제도인데 게르만을 확대시킨 사람이 누구냐? 이 카우스 마르테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안 나왔지만 동방에서 등자가 들어. 등자. 등자는 뭐냐면 그 말을 탈때 제일 이제 말을 타기 힘든 그게 뭐냐면 말을 탈때 이게 발이 흔들리거든. 중심 못 잡잖아. 그래서 이 중심을 잡도록 이렇게 뭐냐면 발걸이가 있어야 등자거든요. 등자 이렇게 딱 하면 중심을 잡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그막 달리다가 하늘에서 그말탄 데서 하늘 쏠 수가 있어. 정확하게. 중심 잡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자 상당히 중요해요. 등자는. 고구려 기병대도 등자가 있었고, 뭐 조선시대도 신라, 다 기병대 등자가 있죠. 다만 유목민족 등자가 없어요. 왜 등자가 없을까요? 애들은 밥 먹고 하는 짓이 뭐예요? 말 타고 노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교육받을 필요 없어. 애들도 그냥 말 타면서 밥 먹고 그런 게 일상이기 때문에. 예. 근데 농경 민족들은 그게 잘안 돼요.
예, 그래서 등자가 상당히 중요하다. 하여튼 기병대를 적극적으로 양성했고 그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게 되죠? 은대지 제도가 확대돼 나갔다.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피핀을 보죠. 그 앞에 이제 피핀 아버지가 누구냐면 카르스 마틴제. 카르스 마틴은 그 궁제였지 왕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아버지가 만든 이제 정치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피핀이 종제 허수아비 왕이었던 그 메드빙고 왕을 이제 쳐내고 자기가 왕조를 개칭했죠. 근데 이제 모든 정치 권력도 그렇겠지만 왕이나 황제가 되는 시기 과정이지만 정당성이 있어요. 신만 있으면 안 되죠. 왜냐면 신을 가지고 몰아붙일 경우에는 왕이나 황제는 될수 있어. 단기적으로. 그좀 반대 세력부터 뭐야? 공격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자신의 왕권을 뭐냐면 정당성을 보여서 누구하고 이제 손을 잡게 되냐면 교황하고 손을. 그래서 교황을 보호해 주는 대신에 교황이 그 피핀에게 도유식을 해갖고 권위를 부여해 주죠. 그러면서 왕조 계층이 어떤 그 정당성을 마련해 줬고요. 그 대가로 그 북이탈리아 롬바디아 왕국의 일부를 뺏어서 쳐가지고 뺏어가지고 라반나 지역이 있어요. 이 라반나 지역을 지도상에 보이죠? 그 지도상에 보면 이제 로마 북쪽에 보이시죠? 라반나에? 저 원래 라반나 지역은 예전에 그 동로마가 그 지역, 이탈리아 지역을 지배했을 때 총독부가 있었다. 중요한 중심이야. 정치 중심인데 여기를 뺏어다가 누구한테 줬죠? 교황한테 갖다 줬어. 네.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교황의 기원이 됐고 이때 이제 롬바디 왕국이 이제 그 뭐냐면 교황을 많이 괴롭혔어. 와갖고 막 약탈도 하고. 말도 안 됐죠? 왜냐면, 롬바드족들은 이제 주로 아리우스를 믿고 있는데, 아타라식스가 교황 말 듣기도 않는 거지. 예. 그래갖고, 이제, 있고, 나중에 이 롬바디 왕국은 카르스 대제에서 멸망당하죠. 예. 이때는 일부만 이제, 그 당시, 그, 왜냐면, 땅이 뺏겨가지고, 있고. 그랬든 이때부터 피핀과 카르스 대제부터 왕의 직위나 황제의 직위 때, 교황하고, 그 다음에, 그, 카르 왕국의 어떤 정치적인, 그 유착이 일어났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보쌈이 피핀의 아들이었던 카우스 대제죠. 이거 뭐냐면 별표 두 개씩 쳐놓으세요. 카우스 대제 또는 샤르마뇽 칼 대제 여러 명칭도 부르지만 똑같은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활발한 정보 활동을 했어요. 그래갖고 프랑크 영토 제국을 는 서노마 영토도 상당수 회복했는데 그 지도를 보시면 알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프랑크 왕국을 확대하는 과정은 독일 지역, 프랑스 지역 등등을 확대했고, 그다음에 이탈리아 일부 지역을 확대하고, 근데 이제 주의할 것은 거기에 베네베토 공국이라는 남부 이탈리아나 시치아 지역은 확보하지 못했어. 그때 베네베토 공국이 있었는데, 요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전에 그 프랑크 왕국이 카우스 대제 때 어디까지 영토 확장했는가 관련돼서 한번 시험문이 나왔기 때문에. 좀 대략적인 것들을 좀 파악할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정복 전쟁의 이제 그 과정을 볼게요. 영토 확장 있죠. 그래서 롬바르디족을 평정해서 직접 통치를 하죠. 그 북이탈리아 지역을 이제 장악을 했고, 그다음에 색슨족 영국 쪽이죠. 거기를 이제 점령해서 카톨릭 개종을 했고, 그다음에 보헤미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유구 일부 지역을 해서 엘베강까지 확장하고, 그렇지만 에스파냐 공군 실패했죠. 그까지 노랑의 노래는 이제 서사시의 소재가 되고요. 자. 그래도 이제 있는데, 이 영토 확장하는 과정에서 뭘 확산시켰냐면, 기독교를 확장시켰어. 그리고 영토 확장할 때가 교회들 세워요. 예. 그거는 뭐냐면, 그 당시 프랑크, 카르스 대제가 누구와 유착했다는 걸볼 수가 있죠? 카톨릭 세계까지 유착했다는 걸볼수 있고, 일종의 성전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정할 때는. 그리고 교회를 왜 계속 만들었냐면, 그 다음 행정조직을 만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행정조직을 만들려면 뭘 알아야 돼요? 글을 알아야 되죠. 글. 근데 그 당시에는 교육 수준이 낮기 때문에, 뭐냐, 그를 아는 사람은 일부 세력이 주로 어떤 수도승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뭐냐, 수도승이라든지, 그 다음 신부라는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행정조직을 이용해갖고, 아니, 교회조직을 행정조직화시키는 그런 과정 때문에 교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있었다. 그 다음에, 피지배층의 통치는 새로운 교구를 설치하죠. 이 교구의 의미는 그 기독교를 조직이지만 또 무슨 조직과 관련돼 있다? 행정조직과 관련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국경 근처에 병경줄을 설치했는데, 이때 이제 에스파냐 원정이 실패하고 나서 카탈로니 지역에
에스파냐 병경 줄서지요. 그래서 이슬람 세계가 왕충 지대를 마련했다. 거기 이제 보이시죠? 거기 프랑스와 피레네 산맥 부근에 카타루니아 지역에 이제 에스파냐 병경주를 만들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다음 스페인 전쟁 볼게요. 요거 별표 하나 쳐내야겠죠? 예전에 기춘미 나왔던 거죠? 자, 스페인의 원정의 목적은 스페인에 있는 이슬람 세력의 원정이야. 근데 주의할 것은 이 스페인 원정은 성전이 아니에요. 적은 이슬람 세력이지만 그 당시의 목적은 뭐 이슬람 세력을 격파하자 이런 목적을 한게 아니라 뭐죠? 영토 확장이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 영토 확장 마찬가지로 그다음 스페인 지역을 영토 확장을 목적으로 한 거다. 근데 이게 마치 이슬람과 기독교 성전처럼 바뀐 거는 나중에 이제 십자군 전쟁 과정에서 나온 거야. 십자군 전쟁은 이제 이슬람 싸우니까 그 전에 역사를 살려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일종의 성전으로 미화시킨 거야. 예, 그렇지만 기본이 성전은 아니었다. 영토 팽창 과정의 일환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슬람 북부 거점이었던 도시 파프라나 사라고사를 공격하다가 색슨족이 이제 북방을 공격했기 때문에 점령하지 못하고요. 돌아오게 돼요. 근데 호텔하는 도중에 피네 산맥 넘어가는데 바스크족의 기습을 공격받죠. 그러면서 후방 부대에 지켰던 노랑이라는 그 젊은 장수가 죽게 되죠. 이걸 이제 무슨 전투라고 하면 농스불 전투라고. 이게 예전에 기춘문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랑의 노래에 보면 누구 때문에 죽게 돼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죽게 되죠. 공격받고 이슬람군에. 근데 실제로는 바스크족에 의해서 공격받. 바스크족은 피네아 산맥에 살고 있는 산악민족인데 이는 기독교 민족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소수민족이죠. 그 예전에 그 스페인이 카탈로니아인가? 거기 독립한다고 난리쳤잖아요. 예. 근데 이 민족이 아니라 바스크족은 또 다른 민족이 있어. 하여튼 지금도 그 민족들이 분리 독립한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안될것 같아. 이거는. 자, 하여튼 그다음 카탈로니아 지방에 이제 그 부근에 에스파냐 반공주를 설치했다. 예. 이렇게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영향은 11세기 때 십자군 전쟁의 노랑의 노래는 역사적 소재를 이용했고 이 과정에서 이제 사실 왜곡시켜서 십자군 전쟁을 정당화시키는 큰 역할을 했죠. 그 노랑의 노래의 어떤 소재가 됐던 거고요. 그다음 이후에 보면 노랑의 노래는 사료마녀가 나이가 120세를 보이는 게 맞지도 않는 거고, 그다음에 단순한 영토 정복 싸움을 성전을 모사를 했고, 기독교인 바스크족을 이슬람교에 둔갑시켜 노랑을 이슬람교에 위해서 그 공격받아 죽었다는 식으로 역사 왜곡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오리엔테니즘의 어떤 산물이에요. 예, 그래서 노랑의 노래 좀 기억을 해두셔야죠. 그래서 스페인 원정과 관련됐다. 예전에 하면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그 통치체제를 구축해서 그래서 중앙집권을 이제 강화시키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전국 여러 주로 나눠 관리를 파견하고요. 병경백과 감찰관을 파견해서 지방관리를 감독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 프랑코 왕국의 말기에 들어가면 병경백과 감찰관이 지방 세력화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중앙권력을 이제 위협하는 그 세력들이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왕권의 지배를 강화시켰다. 그래서 왕의 명령과 순찰을, 왕의 명령을 효율적으로 이제 통치에, 뭐냐, 전달해 순찰사를 이제 곳곳에 파견하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뭐냐면, 지방을 통치에 좀 불완전했다. 완전한 중앙집권을 못했다는 거예요. 추구했지만. 거기 이제, 뭘 곤치시냐면, 이게 오타가 좀 있네. 아, 맞네요. 거기 중앙에 오토 통제되는 것은, 요걸 좀 집어넣어요. 중앙으로부터 통제되는 것은 왕의 명령과 순찰사 파견을 통해서, 통제를 하려겠다. 왕의 명령과, 순찰사 파견을 통해서. 그래서 중앙에서 그 당시, 중앙으로부터 통제하는 것은 왕의 명령과 왕이 파견한 순찰사였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문화 정책을 볼게요. 이 문화 정책도 시험 문제 예전에 한번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문화 정책 때문에 그 당시 카롤링거 르네상스를 열었다. 이 카로스 대제는 까막눈이에요. 자기는 글을 몰라요. 그렇지만 이제 문화를 볼수 있는 어떤 정책적 해안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 문화 정책에 의해서 카롤링거 르네상스가 일어나죠. 이 카롤링거 르네상스는 뭐냐면, 게르만족들의 이제
공격받고 노마 문화가 상당히 쇠퇴했잖아요. 많이 없어지고 이걸 다시 부흥시킨 거야, 이 사람이. 그래서 중세 문화의 발달에 큰 공헌을 했고, 라틴 투터 사회 조직을 바탕으로 고전 문화를 보존하면서 그리스와 나치 문화를 융합했다. 예, 이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예, 자, 그럼 내용을 보면 게르만족들의 법률을 편찬했죠. 예, 그 다음에 정비했고, 편찬 및 정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궁중학교도 만들었죠. 에크시안 라스하프에 이제 궁중학교를 만들고, 교회학교 설립 등 교육을 장려했고요. 그 다음에 알킨 같은 학자들은, 이 알킨은 그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 사람. 그래갖고 이제 그 알킨은 영국 사람인데, 이 사람을 초빙해 왔어.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그 초빙해서 학문을 융성시켰고요. 그다음 라틴어 문헌을 수집해서 라틴 문화를 부흥시켰는데, 이 과정에서 라틴어가 국제어도 되죠. 그래서 이 라틴어는 원래는 고대 로마 때 이탈리아 중심, 로마 중심한 그 언어였는데, 이미 이때는 사용하지 않은 사호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일종의 국제어가 됐기 때문에 다른 민족들이 만나서 언어가 다를 경우에는 뭘 사용했어요? 라틴어를 사용했죠. 글도 유명한 글도 다 라틴어 쓰고. 라틴어의 반대가 뭐예요? 속어죠. 속어는 그 지역의 토속어 어때요? 오늘날 뭐 영어, 불어 이런 것들은 이제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지만 소문자를 제정했죠. 그래서 알파벳 소문자가 이제 기원했는데, 보통 예전에도 소문자가 있었어요. 메로빙군 시대 때 만들었던 소문자가 있었는데, 이게 좀 뭐냐, 쓰기가 좀 불편해. 그래서 이걸 간소화시켜 갖고 카노니컬 소문자를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우아하고 띄어쓰기가 돼 있고, 근데 이걸 이제 주도했던 사람이 알키나는 사람이죠, 아침에.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 카노니컬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사람이 알키나는 학자예요. 근데 알키는 잉글랜드 학자이기 때문에, 그 뭐냐면 외부에서 이제 들어왔던 투더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있었다. 그래서 그 게르만족, 뭐냐면 카노니컬 시대 때그 르네상스 문화 정책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호망제가 수요 의미를 보면요. 그 선호망제는 누가 수요를 했죠? 일단 로마교황이 수요를 했죠. 왜? 정치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 수요를 한 거야. 그래서 서구간에 한번 그 레오 3세가 그 당시 이제 카스 왕하고 짜가지고 그 당시 했는데, 그때 레오 3세가 이제 로마에 상당히 고생을 했었어. 그래갖고 막그 당시 이제 로마 건달한테 이제 짓밟고, 그러니까 그 카루스 대제가 와가지고 불쌍하고 시리즈 붙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고맙다고 해서 그 전날 이제 얘기를 나눠가지고 깜짝 쇼를 했죠, 이반트를. 그래가지고 그 당시 800년 성탄절 축제날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그 당시 카루스 대제가 예배를 들어갔는데, 이때 교황이 그의 머리에 황제관을 씌워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외쳤죠. 가장 건강한 사람 카루스요. 하나님의 간이 쓰여진 왕, 평화를 가져온 위대한 황제, 장수와 승리를 누를 수도, 외치면서 뭐냐면 이 사람을 황제 임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선호망제가 수요 의미, 정치 의미를 보면요. 자, 일단은 새로운 유럽이 서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마련됐죠. 그래서 종전의 게르만, 로마, 기독교 민항 그 하나가 합쳐진 서유럽 문화가 형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황이 동로마황제부터 독립됐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예전에 동로마황제부터 지배를 받았는데, 동로마황제 갈등이 있게 되죠. 뭐 때문에? 성상숭배 금지요. 근데 그렇다고 동로마황제를 쳐내기 힘들었고, 왜냐하면 자기를 보호해줄 수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대신에 하여튼 이따가 누굴 선택한 거야? 피핀이나 카우스 대제를 선택한 거죠. 결국엔 이때부터 독립돼서 했다는 거. 그 다음 서유대 소권과 국권이 분리된다. 그래서 동유럽 같은 경우에는 황제권과 교황권 일치했죠. 예, 근데 이때는 분리돼갖고 그 유럽 정치 과정에서 대립축이 형성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외워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선호마제국 황제관의 수요 의미,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기출 문제가 있는데요. 예, 기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기출 문제 좀 약간 많아요, 여기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180페이지 펴보세요. 기출문제.
이거 180페이지, 181페이지, 또 185페이지, 187페이지에 있는데, 예, 잠깐 펴보시고, 잠깐 이제 문제 좀 풀면서 기다리세요. 제가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이제 좀 풀어볼게요. 먼저 이제 180페이지 1번 문제 풀까요? 1번 문제. 예. 그래서 1번 문제는 이제 거기에 그는 누굴까요? 일단은, 카을 대제죠? 카을 대제와 관련된 이제 업적을 이제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요걸 이제 보면요. 자, 그는 노르바족을 완전히 평정하여 직접 통치하기도 하고 있는데 기업과 관련돼서 그 오늘날 그 교황령의 기초가 되었다. 이건 틀렸죠. 피핀과 관련된 거죠. 그 전에 이제 노르바족의 땅의 일부를 라반나 지역을 뺏어다 줬죠. 자, 그다음에 이제 니은을 보면 서쪽은 피레네를 넘어 에스파냐 이슬람 세력을 공격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할 때 후방의 부대 일부가 기습을 받았다. 자, 이게 노랑의 노래죠? 근데 이제 그 중세 무용신 트위스타 이졸다는 관련이 없다. 그래서 이 트위스타 이졸다는 그 켈튼족의 이제 영가예요. 영가는 이제 사랑에 관련된 비극적으로 끝나는 건데, 하여튼, 이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정복전쟁으로 그의 영토는 제국을 불릴 수 있을 정도 확대되었다. 그래서 그 당시 남이탈리아 시칠알파만 과거 소노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다. 소노마 제국의 영토를 대부분 회복했지만 뭐가 틀렸어요? 그 앞문장이 틀렸죠? 남이탈리아와 시칠리아는 그 당시 베네벤토 공국이었죠. 아까 지금 얘기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4번을 보면 니을을 이제 보면 그를 로마 황제로 인정했다. 자, 비잔틴 황제 미카엘 1세에게 끝내 승인을 받지 못했다. 아니죠. 미카엘 황제부터 승인을 했어. 대신에 대가를 줬죠. 그래서 이제 미카엘스의 사실을 확인해서 자신이 황제 인정할 거냐 하니까 인정했는데 황제 칭호를 인정하는 대신에 베네치아를 포함한 아드리아 연안 지역을 카우스 대제로부터 넘겨받았어요. 예, 그거 있고 이거는 이제 개론서에 있는 내용이 아니고 거기 이제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이요. 예, 자, 그다음에 5번을 보면 이러한 문의 부흥 정책으로 고전적폐 필사 연구한 고전 연구, 카우스 르네상스가 이제 할배해주는데, 자, 이후 나타난 소문자 체제는 오늘날 알파벳 소문자 체제의 유래가 되었다. 맞죠? 그래서, 이것도 그 뭐냐면, 뭐다? 메로빙거 시대 때보다도 좀더 복잡하고 알아보기 어려웠는데, 그 시체가. 이걸 이제 수도원에서 카로니고 르네상스 소문자를 개발한 거, 카로니 소문자는. 그래서 카로니 소문자는 글자체가 명확하고, 우아하고 띄어쓰기가 있는데 지금 쓰고 있는 소문자 있죠? 이런 것들이 기원이 됐다. 그래서 이 필사체는 누구에서 널리 확산돼 알키네미에서 널리 확산됐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카로니 소문자는 15세기 때좀 한참 또 잊혀졌다가 15세기 르네상스 인문지에 재현돼서 오늘날 알파벳 소문자의 기원이 됐다는 거
연결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답이 5번이 되죠. 자, 2번은 다음은 유럽연합과 관련된 징수이다. 내용을 읽고 문음에 답하시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유럽은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유럽을 지향하고자 무슨 상을 만드냐면 카우스상을 만들어. 그래서 1950년대부터 이제 하나의 유럽 통합에 크게 공헌했던 사람에게 카우스상을 주게 되는데, 왜냐 카우스상 대제가 유럽을 한번 통합을 시켜줬잖아. 그래서 그 유럽 전체 단결에 공헌한 정치 지도자나 경제 문화적 공로제에게 주어진 상이 카우스 대제야. 이 관련된 내용들 같이 읽는데, 유럽 연합의 어떤 역사적 기원을 제공했던 사람이 카우스 대제야. 자, 그러면 그 앞부분은 괜찮은데 무릎은 단순해. 교육 문화 산업에 진국했다. 그 카우스 대제가 했던 것을 뭐라고 하죠? 카롤링고 르네상스라고 하죠. 예. 그 이거는 공사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쉽게 나온 거예요, 이거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뒤에 넘어 3번 문제 볼게요. 자, 밑줄진 기역 중에 밑줄진 니은의 배경이 됐던 걸 쓰시오. 자, 800년 12월 25일 교황 네오 3세는 카를 왕조의 왕 카우스에게 황제의 관을 씌워줬다. 게르만족 출신의 왕이 선호마 제국의 황제의 대가식을 치는 것이다. 그는 때로 실패할 수 있으나 대부분 성공적이었던 여러 원종을 통해 과거 선호마 제국의 수복을 기도했고, 이런 원정 또는 전투 중에 전선이나 시 소재로 하는 일이 많았다. 중세 무원시의 최고봉으로 그 하나 평가는 노랑의 노래도 그의 부하장수였던 보요타노 병경의 노랑의 하작을 그린 거다. 자, 요게 기흑에 대한 니은의 배경을 쓰시오. 기흑의 중에 니은의 배경을 쓰시오. 인데, 요건 뭘일까요? 노랑의 노래와 관련된 전투를 쓰면 되겠죠. 무슨 족이죠? 바스크족 전투, 또는 론스부 전투, 그다음 이베리아 반도 원정, 이슬람세의 원정, 이렇게 하는데, 이게 실패했다는 내용을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기역 중에 니은의 배경이 된 것들을 이렇게 쓰면 되는데, 요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농수부 전투가 맞다. 그 다음에, 이베리아 반도 원정이 맞다. 이거 똑같은데, 얘는 다 답이 맞을 것 같아요. 여기 가로치고 원정 전투 쓴 거는 두 가지 그걸 생각해서 쓴것 같아. 근데 만약에 전투 쓰시오 하면 무슨 전투 써야지 확실하죠? 롱스보 전투. 예,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잠깐만 또 문제가 있는데요. 이건 나머지 4번과 6번 잠깐만 이게 지금 풀어야 되는지 모르겠네. 185페이지인데. 이거 나중에 풀죠. 이거 관련됐긴 하는데, 뒤에 내용을 좀 알아야지만 풀수 있거든요. 예, 우선은. 자, 그러면, 관련된 총괄평가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문제를. 자,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188페이지 펴보세요. 자, 188페이지 7번 문제 해볼까요? 7번 문제. 다음 밑줄진 사건의 역사적 의의를 두 가지 서술해보고 이것이 후에 어떤 부정적 영향을 줬는지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로마 주민들이 교황 네오를 폭행하자 교황은 왕에게 도망가 도움을 요청했다. 카우스는 추락한 교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로마에 왔다가 결국 그곳에서 결혼났다. 이때 그는 교황으로부터 황제와 아우구스투스 칭호를 받았다. 선호망제관을 받았던 내용이죠. 그래갖고 이제 역사적 의의는 민족 이동 이후에 그 유럽인의 혼란과 안정, 기독교 로마 게르만 중세적 유도의 새로운 질서를 세웠고 교회와 국가의 긴밀한 유대를 강했는데, 이제 나중에 부정적인 교권과 제권의 분쟁의 배경을 제공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참고로 이때 이제 그 노망제, 그러니까 그 당시 네오 3세나 이런 아니 그 당시 교황 측에서
그 당시 동로마 선호망제를 뭐냐면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문서 하나 조작했죠. 이게 그 유명한 콘스탄티누스 기신장이죠. 콘스탄티누스 기신장 위조 문서죠, 일종의. 그래서 그 당시 로마 황제가 예전에 그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그 황제가 선오마의 지배권을 누구한테 줬다는 거야? 교황에게 줬고, 교황이 그걸 이제 또 누구한테 준 거죠? 위임한 거죠? 그 당시 황제에게, 그 당시 카론거 황제에게 임명했다. 칼 대제에게. 그런 건데, 이게 나중에 이제 로렌츠 발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게 가짜라는 걸, 뭐냐면 발견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요거 그좀 기억을 해두세요. 그래서 콘스탄티 기신장. 예. 로마 황제가 서유럽에 대한 지배권을 교황에게 주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고, 이걸 바탕으로 해갖고, 피핀도 왕을 임명했고, 그다음 후에 칼 대제의 황제도 임명권도 이게 행사를 했죠.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면, 교황이 동로마 황제의 간섭을 배제하고, 프랑코 왕국의 원활한 교수로 하기 위해서, 선오마에 대한 지배권, 예전부터 영국권을 가지고 있다고 했기 때문에 조작한 그 문서다.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관련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198페이지 펴보세요. 자, 198페이지 20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프랑코 왕국과 로마교회의 관계를 주제한 수업 내용이다. 사조 2.1의 내용에 해당하는 학습지 기억의 영향을 써보고, 사조 2 내용에 해당하는 니은의 역사적 의미는 써보시오. 그리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시오 있는데, 자, 윤 교사가 이제 오늘은 프랑코 왕국과 그 로마교회의 관계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조 학습지 내용을 보고 그 관계를 알아보기도 해요. 자, 학습지 사조 1. 프랑크 이인의 왕이여 겸손히 그대의 머리를 숙이시오. 그대가 배운 것들을 경배하고 그대가 지금까지 숭배할 것들을 불태우시오. 있고요. 사조 2는 교황 네오와 로마 경의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고대 황제의 유익에 남아있는 로마를 포함하여 그들이 지배했던 다른 지역의 장악국 등 프랑크인들 왕을 추대한다고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카르스 대제는 기뻐하며 그들의 요청을 수락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자 거기에 그 학습지가 있고 기획의 크로비스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사조 2는 뭐와 관련된 거죠? 이거는? 자, 이건 크로비스와 관련된 거예요. 사조 2는 이거는 카르스 대제와 관련된 거죠. 예. 그러면 크로비스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그 사료에서 찾아서 이제 그 학습지에 보면 이걸 통해서 뭐죠? 로마교회 지지를 받을 수 있죠. 계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직자 원주민의 지지받아 아지수파인 서구투족을 에스파냐 후퇴시키고 오는 프랑스 대부를 차지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예. 그래서 크로비스의 그 사조 1번과 관련돼서 계종, 카톨릭과 개종과 관련된 내용을 쓰면 되고, 니언의 역사적 의미, 보면 민족운동 위에 혼란스럽고 안정되고, 기독교 교회를 매기로 로마 게르만, 적인 중세 유럽의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고, 교회와 국가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었다. 자, 그 다음에 논바르주 물류치고, 피피는 뭘 했죠? 라반나 지역을 교황에게 줬고요. 그 다음에 로마 교회는 그 카르스 왕조 간의 관계를 긴밀하기 위해서, 무슨 문서를 조작했죠? 예, 콘스탄티누스 기신장을 조작했다. 그래서 이게 르네상스 때 위자료로 판명됐다.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99페이지 21번 문제, 그 다음 문제 좀 볼게요. 자, 다음에 가에 들어갈 말 쓰고, 가시인들이 활동할 때 서유대 건축 양식의 특징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리고 기역의 전투를 말해 보고, 기역 전투 이후 카르스 대제가 취한 조치를 기술해 보시오. 자, 12세기 남부 프랑스의 프로방스 지역에서 뚜드로바드라는 시인의 무리가 생겼는데, 이들의 문학장을 개최했다. 서정시 집단, 이제 나중에 얘기했지만, 독일에서도 그와 비슷한 서정시 집단이 등장했죠. 미네지인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기초 예문에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기획과 관련된 것들은 뭘까요? 그의 군대는 788년 카르스 대제의 지시로 스페인 후이디를 남아있다가 바스크인들이 전멸당했다? 롱스부 전투. 그래서 이때 전투가 끝난 후에 남부 카탈로니아 지역에 에스파냐
병중주의 설치해서 이슬람 완충지대에 삼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11세기 때 이제 그 앞에 그 뭐냐면 뜯어봐도 나는 민해진 것 같은 이제 시인들이 활동했던 그 시기 11세기 때, 그때 유럽의 중세시대 대표적인 건축 양식이 있었죠. 이게 무슨 양식이에요? 고딕 양식이죠. 그래서 고딕 양식의 특징은 나중에 얘기가 있지만 여기서 언급하면 높은 청장과 천탑, 생유주와 그림으로 장식한 스테인리스 그레스라는 게 있었다. 요거 이제 연결시켜서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고딕 양식도 예전에 시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번 나올 것 같긴 해, 이거 고딕 양식.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한번 문제를 이제 풀어봤고, 그 프랑크 왕국의 이제 분열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이제 분열은 이제 카르테제 이후에 이제 분열 때 이것도 이제 뭐냐면 분할상 국제, 내분 이런 것 때문에 분열이 되는데, 그래갖고 이제 두 개의 조약을 맺었죠. 그두 개의 조약은 좀 외워두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이제 무슨 조약과 무슨 조약이죠? 처음에 843년에 맺어진 베르뎅 조약이요. 그래서 이 베르뎅 조약 결과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때 이제 샤로마누가 죽고 나서 그의 계승자가 누구냐면 누이 건고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고는 그 누이 건고왕의 세 명의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찰스 데모리 왕이 이제 서부 프랑크를 나눠가졌고요. 그다음에 누이 독일 왕이 동부 프랑크를 차지했고, 장자 로테르가 이제 황제 칭호를 받고 동서부 프랑크의 중간지역인 지금의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다음에 롱계급 북부 이탈리아 지역인 중부 프랑크 지역을 차지했어요. 근데 이것이 좀 있다가 또 메드센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 메드센 조약 때 다시 영토를 나눠 갖게 되죠. 그래서 이때 그 중국 프랑크 영토, 왜냐면 그 아까 이제 중간에 황제 칭호를 가지고 있던 롤테르가 있죠. 이 롤테르가 아들 없이 죽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걸 다시 나눠 가져가지고 동프랑크, 서프랑크, 중프랑크 이렇게 나는데, 이것이 오늘날 삼국의 기원이 되죠. 동프랑크는 오늘날 독일 얘기하고, 서프랑크는 오늘날 프랑스, 그 다음에 중프랑크는 이탈리아. 근데 이 각기 나눠진 프랑크 왕국들이 오래 못 가. 되게 보면 좀 지속되다 가기가 단절되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 가계가 단절되면서 이제 새로운 또그 지역에 또 왕조들이 등장하고 그러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랑크 왕국이 분열되고, 그렇게 약해진 틀을 타고 북쪽에 누가 쳐들어온 거야? 바이킹들이 쳐들어오죠. 그래서 이제 9세기 때 바이킹 워라는 바이킹들의 전쟁이 일어나. 이 바이킹들은 원래는 이제 게르만족들 일족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게르만족들 이동할 때 그때 이동하지 않고 오늘날 스웨덴이나 저기 이제 뭐야 핀란드, 덴마크 그런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이킹도 우리가 바이킹이라고 하지만 요 안에서 또 부족들이 되게 많아요. 그 지네끼리 이제 싸우고 왕국들 이제 세계 왕국을 만들고 싸우고 있었는데,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지네끼리 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밥만 먹고 싸우다 보니까 뭐가 발달된 거야? 전쟁 기술들이 발달된 거야. 근데 이 바이킹 지역이 이제 살았던 스웨덴, 핀란드 지금 노르웨이 지역이 참 아름답죠. 그 풍광이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농업생산이 높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인구는 늘었는데, 얘네들이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약탈하기 시작한 거지. 근데 얘네들이 싸움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맨날 지네끼리 이제 치고받고 싸우다가 일본 전국시대처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무적군대라는 거야. 치질 못해. 그리고 키도 크잖아, 또 얘네들이. 바이킹이 보통 남자 키가 보니 보통 키가 185가 되고 여자도 170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상대가 안 되는 거지. 맨날 족족이 뭐냐면 깨지고, 그래서 하여튼 약탈하고 다니는 거죠, 그냥. 예. 그래서 하여튼 이 바이킹 워가 있는데, 이 바이킹과 관련된 이제 북부 게르만족이 있는 노르만족 부분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예. 오늘 이제 수고하셨습니다.